쉬는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은 11시에 끝나는 거겠죠? 정치로 끝내자. 네. 우리 선생님들께 그 교재 37쪽에 보면 낯선 행동 도표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렇게 학급 담임도 하고 영어 교과 담임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분석, 제 나름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우리는 원래는 문제 행동, 미스 비헤이비어, 잘못된 행동으로 이제 번역이 보통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오히려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낯선, 좀 같이 중립적으로 표현해서 낯선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지금 선생님들에게 많이 이제 보급이 좀 됐어요. 낯선 행동, 낯선 행동이란 말을 많이 쓰십니다. 여기 지금 제가 좀 아이들이 이런 낯선 행동을 하는 건 이유인데, 이쪽은 이제 행동의 양태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하는 행동인데요. 첫 글자 끼 떴다 방장땡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끼 떴다 방장땡이. 끼어들어.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애들이 끼어드는 게 많을까. 꼭 끼어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떠들고, 근데 떠드는 거와 방해하기가 좀 달라요. 그냥 단순히 떠드는 건 귀여워. 근데 떠들 때 수업을 방해하면, 이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떠들 때 기분이 나쁘면 이건 수업 방해야. 근데 떠든데 귀여워. 이건 수업 방해는 아니야. 그냥 단순히 떠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신경양주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그리고 참, 여기, 근데 여기는 수업 잠자는 것이 수업 방해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들, 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학교에 안 나오는 것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교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학교 분위기를 겪었어요. 그 와중에 그분들은 프로젝트로 이렇게 막 법으로 막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해서 차분하게 연구를 몇 년 겨듭한 결과,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훈육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cooperative discipline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cooperative는 아시는 것처럼 협동이란 말이고, discipline은 훈육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 협동이라는 말과 훈육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어울리지?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협동이와 훈육을 합쳐서 협동 훈육이라는 말 자체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아, 그래. 협동이야말로 진짜 훈육이다.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거죠. 이분들은 이제 이 책을 쓴, 이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이 이와 같이 관심 받고자 하고 목적이 있는데 낮은 차원에서 관심 받고자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애들은 센 척한다. 일진의 탄생이에요. 관심을 못 받아서 애들이 센 척한다. 자기들만의 인정 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로 일진이다. 왜? 소속한 사회가, 소속한 학교가, 혹 소속한 반, 그 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센 척 함으로써 자기 인정받고 싶다. 드라이커스가 한 말인데,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930년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분석했으니까, 1930년, 100년 전에,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쉽게 오는 게 아니다.
100년을 이렇게 먼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고 새로운 훈련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척 했는데도 또 인정을 해주면 그때는 공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속한 사회가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 그때 드디어 뭐한다? 도피한다. 자해하고 자살을 수고한다. 그래서 이 린다 엘버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 수업을 눈 시퍼렇게 뜨고 방해하는 애들은 결코 이거 하지 않는다.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네?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 그 책에 그렇게 볼까요? 자, 언뜻 떠올리기 어려운 단어죠.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수업 방해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참 황당한 거죠. 저 처음에 그 글을 보고서도 이해가 안 돼. 와, 이게 되죠. 이렇게 냉엄하게 분석을 할 수. 그렇죠? 뒤집어서 말하면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꾸 대들고 하는 놈들은 그래도 먹고 그래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애들이라.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쭉 분석을 해 봤더니 10여 년 뒤 35년, 제가 교직에 35년 있었고 이후에 5년 계속해서 교육계에 종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토탈 40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하는 저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거의 하나같이 우울감입니다. 집사람이 초등교사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여기 데려다주고 어디 있죠? 시내 카페 어디 있을 겁니다. 또 데려다주고 할 텐데 제가 여보 애들은 왜 이렇게 우울해 우리 애들 들여다보면 다 우울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하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당신은 우울 환원증이야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하면 다 우울이래 그렇게 저한테 핀잔을 쳤어요. 그랬더니 한 1, 2년 지나니까 근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심지어 우리가 ADHD라는 애들조차도 부모와 애착관계에 성장이 실패하면서 거기서 또 애들이 그 슬픔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코로나도 잡았는데 우울감은 못 잡을까? 백신이 두 가지가 있다. 드라이코스도 말한 거고 제가 평생 해보니까 이 우울감 잡는 백신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더라. 그래서 시오시오 니응이응 지읒지읒 그렇죠. 네, 좀 특이합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잡는다. 그리고 오늘은 실은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급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은 뭘 키워주셔야 한다. 애들이 이런 낯선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면 담임 선생님한테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까 카페 만드시라고 제가 권했던 것도 이걸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 이 소년원을 나가면 끝이 아니라 나하고 평생 인연을 맺고 나가는 거다. 그런 또 소속감, 끈끈한 소속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는 데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형식 저 뒤에 이제 3교시 시작할 즈음에 저 뒤에 전시해 놓은 거 투어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기 아유 도대체 이게 영어 숙제야? 이해가 안 되실 정도. 그냥 뭐 다양해.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는 게 영어 과제였습니다. 근데 왜? 정확하게 무엇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그것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이렇게 소속감 쏘고 자존감 주사 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 넘어가면 이런 일도 한다. 이건 학교에서 이제 생활 규정 처벌이죠. 처벌. 그리고 오는 생활 기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적어준. 근데 지금 소년원은 생활 기록도 없죠. 적어주실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할 말이 있어요. 생활기록부로 애들 사로잡는데 제가 사로잡는 비기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첫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조그만 용지 한 장씩 받으셨죠? 그거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소개자죠. 여기에 제가 이제 첨부했습니다. 이거 양식은 첨부를 했는데 여기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애들 생활기록부 특집형 뭐 목표를 이렇게 정하게 하고 휴대폰 번호 쓰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래 희망을 첫날부터 쓰게 해요. 저는 담임하면서 늘 3월 첫날, 3월 2일이든 3월 3일이든 이걸 나눠주면서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를 쓰도록 했습니다. 왜냐? 생활 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결국은 무엇이 없는 애들, 한 글자. 이 애들이 가장 어려워. 어떤 애들이 어려워요? 꿈이 없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너 나랑 싸우지 마. 네가 네 미래와 싸우고 네 미래 너 꿈과 싸워야지. 그냥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이게 첫날부터 의도적인 노력이야. 근데 애들은 절반 이상은 일반 학교 애들도 절반 이상은 드림잡을 써내질 못해요. 작년에. 그런데 자꾸 집에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물론 도와줘야 되죠. 도와주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취미 써라. 그 다음에 카페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 있으면 써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뭘까요? 유튜버. 네,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런 애들이 이런 데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잘 모르죠. 이 아이가 뭔가 게임도 게임 나름입니다. 역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게임에서 이미 프로의 수준에 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가 아빠가 몰라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들이 큰 그것이 저는 50%는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엄마 아빠가 내 진가를 몰라줘요. 그래서 요거 중하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지장기 요거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줘야 돼. 군뱅이는 무슨 재주 있다? 구르는 재주 있다. 너는 뭐 그래서 살아서 숨쉬고 걸어다닐 능력이 있다면 뭔가 얘는 반드시 할 줄 아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다. 평생 걸렸어 평생. 그 다음에 수업 1인 2역. 수업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써라. 좀 이따 또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는 제가 영어니까 영어교사니까 팝송을 쓰도록 했고 선생님들께서는 좋아하는 노래를 써라. 그러면 이게 저는 마지막 교직 마지막 한 7, 8년 동안은 수업 시간에 애들을 조용히 하라는 말을 안 해도 됐어요. 왜냐? 애들한테 신청곡 받아서 목록을 만들어 놓잖아요. 짜투리 시간이나 쉬는 시간, 뭐 학습지 푸는 시간에 음악 틀어줘. 그러면 제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애들이 친구들과 같은 음악을 그냥
한 곡씩 쭉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애가 세네 곡 신청할 수 없어요. 한 곡씩 쭉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래야 그다음 또 한 바퀴 돌고. 근데 저 원래 음악에 참 이 쟤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걷는 거 하고 막걸리 마시는 거 이게 좀 취미의 전부인데 쉬는 시간에 애들과 함께 듣는 음악 정말 좋다. 제가 치유가. 그래서 이 그다음 9번 favorite 앱 뭘 좋아하니? 근데 이 부분에서 다 막히죠. 우리가 애들이 좋아하는 앱을 하고 같이 대화의 소재로 이걸 삼아줘야 거기서 공감대가 생기는데 그 다음 9번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간식 회식을 간식을 사도 하더라도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첫 시간에 내포를 이렇게 형성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안경 쓰고 저 지시봉 쓰고 지시봉 들고 이러면 애들이 첫날 얼마나 어색해요. 서로 피차 어색하지. 근데 제가 저 안경 쓰고 지시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이게 무슨 편입니까요? 이러고 쳐다봐. 아이고 애쓴다. 우리 웃기려고 머리는 이게 염색한 건데 머리는 희끗희끗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쓰시네. 그러니까 가엽게 봐주더라. 그러니까 첫날부터 애들이 저와 싸울 의지를 가여운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움의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코드가 마작된 게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 아 요즘 애들은 뭘 싫어해? 진지함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통했구나. 뭐가 통했다? 재미라는 코드가 통했구나. 이걸 나중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네, 첫 시간 수업.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지금 수업 기술인데요. 수업에서 선생님들 지금 애들 중1이면 중1 나이, 중2, 중2면 중2, 중3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나요? 혼반으로 하나요? 네? 혼반으로 하죠. 그럼 수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 반에서 동료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어느 과목을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 앉힐 때 두 명이 이렇게 앉게 되면 이 잘하는 애들을 절반 나눠서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쭉 앉히고 못하는 애들은 저 뒤에 가서 잠시 서 있게 하고 뒤에 서 있는 애들이 자기의 멘토를 골라가도록 멘토가 멘티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멘티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 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할래 하는 걸 선택해서 와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행평가도 둘이 같이 하고 이렇게 운명체처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 기록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들 왼쪽 주머니에 스프링 수첩을 항상 여기 갖고 오른쪽에는 볼펜 꼽는 볼펜 그래서 쌍권총이야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수첩권에서 애하고 과목에 관해서 멘토링을 서로 하고 있다. 국어에 관해서 사회에 관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걸 적어뒀다가 그날로 생활기록을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것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 성적표라는 게 혹시 나가나요? 이제 저는 그 생활기록부를 4번, 1년에 4번 출력을 해서 부모님들께 보내드렸어요. 왜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얘네들이 딱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수업을 통해서 뭘 키워줘야 된다?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리면 사실은 어머니들은 그래,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래요.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 애들 칭찬하는 기술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가더니 공부 안 해? 그래서 거기서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생활기록에 꾸준히 적어줬습니다. 예, 동료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인 2격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학급 운영할 때도 1인 2격 필요합니다. 여기 뒤에 샘플이 있어요. 1인 2격 하시는 선생님? 네. 하루에 한 번씩 애들 1인 2격이라고 하면 네. 청소 당번을 네. 뭐 칠판 담당이랑 네. 물 당번 해가지고 네. 애들 교육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돈이 그 판이 있어요? 네. 우와, 그게 미국에서 쓰는 거예요. 미국 교사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1인 2격에 목숨 건 것 같아요. 모든 교실에 지금 여기 원판이 있으면 통 애들 판 돌리면 아이들 이름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1인 2격일게요. 그 사진 좀 찍어서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이 원판이 아니라 그, 네. 명령표처럼 네. 네. 하루에 한 번, 애들이 월화수목금 이쪽 돌아가면 한 번씩은 꼭 그걸 할 수 있게 네.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면 돼. 아, 그거를 저 사람들은 최고의 민주시민 교육으로 생각해요.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역할이 제가 미국 가서 이제 4주를 수업관 차렸는데 라인 리더라고 했어요. 저는 급식실까지 갈 때 맨 앞에 뒤진지고 가는 애가 라인 리더예요. 그럼 그날은 그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거 하는 것도 되게 좋죠. 그렇죠. 본인이 그걸 칠판 닦고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봉사활동 시키는 게 좀 생활 잘하는 애들을 시킨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봉사라는 말씀도 참 좋다. 즐겁게 좀 자존감 네. 그날만큼은 자존감 아, 그 청소가 아니라 봉사. 오늘도 이게 제 교실에 붙어 있던 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그 날이 갈수록 산만한 애들이 많아져. 소년원에 ADHD 손들어 보세요. 재작년에 했더니 한 절반은 ADHD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애들 요즘 애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실에 이렇게 플로터가 마침 학교에 크게 출력하는 게 있어서 그냥 연간 달력을 아예 붙여놨어 교실에. 그래서 애들이 그냥 수시로 나한테 묻지 마 여기 봐. 그 보도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 애들 두 명이 숫자가 있고 그 옆에. 점수가 있어요, 점수. 그렇죠? 점수. 5점 만점에 몇 점? 동료 평가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또 적어줘요. 5점 만점에 3.75점을 받았어요. 일단 자꾸 역할 주고 한 곳이 애들을 편하게 놔둬요. 또 1인 1역 또 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게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게.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료평가. 동료평가도 저는 주변활동에 대해서도 동료평가를 하고 교사의 평가는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 교사의 평가보다 누구의 평가가 애들에게는 더 소중해요? 친구들의 평가가 더 소중해요. 그래서 주변 활동 동료 평가, 또 1인 2역 동료 평가 해서 그거 가지고 저는 혹시 그 상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오늘도 원장님 상?
의정 선생님 편? 네? 모범 학생상 몇 명이나 주나요? 많으면 두 명이고요. 두 명? 네. 각 반에서 많으면 두 명 주시는 거의 한 명. 한 명? 아, 좀 많이 주지. 지금 일반 학교에서는 옛날에 6대 동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통이 지금도 살아남아가지고 한 반에 6명씩 상을 주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상을 줄 때 바로 이 점을 이용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상을 어떻게 주시나요? 모범상? 모범상 어떻게 주셨어요? 네. 상벌점이 높고 상할 태도가 우수한. 아, 상벌점. 선생님이 네. 2명 이상이 추천했어요. 아, 네. 상벌점 좋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상벌점이 도입될 때 상점 주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벌점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벌점 주려고 했던 거구나. 훈육, 체벌이 없어지니까 대체 훈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벌점 주려고 했던 거라서 상점이 좀 약해, 규정이. 벌점은 한 50까지 되는데 벌점 규정은 50까지 되는데 상점 규정은 한 100까지 되고 말어. 그건 언밸런스다. 상점이 더 튼실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상점 주는 건 좋아요. 저도 바로 세 가지 점수. 출결. 수업 시간에 지각하거나 이런 거 없이 출결 5점 플러스 1인 2역 플러스 주범 평가해서 총 15점 되잖아요. 요거를 합산해서 높은 점수대로 제가 애들에게 그 모범상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뜻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물론 규칙을 정한 것 속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누가 이번 연도에 모범상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막 통계 낼 때 막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떤 애가 받을까.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애들이 운영했더니 애들이 제게 붙여준 칭찬이 있어요.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읓하다.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읓하다. 뭘까요? 친절 땡 아니에요. 절정. 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호환경, 굉장히 환경 어떤 건지. 철저 누가 말씀하십니까? 아, 네. 어떤 건지. 상호환경. 샤크 환경. 네. 박수 좀 주세요. 이게 그때 어느 선생님 가서 퀴즈 냈더니 치졸? 이러시더라고. 초조? 네. 친철자. 이게 카리스마가 제 얼굴에 카리스마 보여요? 카리스마 있으면 나 저도 카리스마 같지. 어디를 뜯어봐도 뭐 카리스마가 없잖아. 그런데 그럼 그 조직이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규칙을 정해서 이거 무지무지 아픔을 다 겪고서 나중에 겨우 막 15년 차 됐을 때쯤에 해놓은 규칙이에요. 그때 애들이 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아, 우리 담임 진짜 철저해. 이렇게 할 수 있다. 1인 2역. 1인 2역은 뭐 워낙 그 지금 여기 1인 2역 근데 여기 실명이 들어가 있네. 동료평가. 1인 1역에 대해서도 동료 평가를 했습니다. 5점 만점은 몇 점? 그래서 여기 평점 4.06, 4.12, 4.48, 5점 만점은 거의 4점이 넘죠?
또 3.5점 이상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고 이거 합산해서 여기 사회 선생님 계시죠? 사회 선생님 네 여기 사회 선생님은 이 역사 담임 선생님이 1인 간직을 무슨 참판 뭐 이래가지고 도승지 2조 판서 2조 참판 뭐 호조 판서 이렇게 잔금이 원 두 쓰기 뭐 근데 이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조회수가 4530이란 말이야. 제가 뭐 올려놓은 조회수가 30인데 이게 요즘 애들 코드더라. 잔금 1원 2, 3. 간직.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1인 이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 뒤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그 추천서 뒷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 얘기 들어갑니다. 공부 싫어하는 애들 얘기 들어가요.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600명 중에 몇 등쯤 했을까요? 이 만화를 그린 아이 600명 중에 몇 등쯤 지금은 대략 진짜셨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게 600명 중에 597등 한 아이예요. 얘가 이 아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얘가 중학교 2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자고 펑 멍한 눈으로 멍 때리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그래서 특이하다.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연습장을 제가 보게 됐고 만화가 많아. 그래서 너 만화 교과서 만화 좀 그려줄래? 그때 그 다음 날로 그려. 15점. 저는 얘 만나면 제가 엄청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뭐야 얘 안에 이런 재주가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 가지고 다 만화 만들어줄래? 그랬더니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중3 그림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중3 그림까지. 근데 재미납니다. 여기 유 이렇게 하고 한글 좀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진짜로 저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방학 잘 보내세요. 오시고 치우세요. 맨 마지막 작품을 저한테 선물하고 3학년, 2학년 말인데 3학년 작품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예요. 진짜로 너무 피곤했어요. 이걸 다 그리려 했으니까 내가. 그런데 그럼 피곤해요 그러면 짜증난다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방학 잘 보내세요 이러잖아. 이게 뭐예요? 싫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분명히 무슨 재주? 지는 재주 있듯이 얘네들도 재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네들이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네. 특히 여중생들 끄적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더만 남자는 이해 못할 거야. 아마. 애들이 무슨 뭐 하면 만화를 그리면서 학습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들에게 하반은 이제 하반 이렇게 말하지만 애들이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학습자료 제작반이라고 해서 상장을 만들어줬어요. 첫 임명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위 학생은 다 같이 시작. 위 학생은 네,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 이게 스트레인지 119에 900번이거든요. 900번 여기 가시면
위촉장 만드는 파일을 이제 첨부해 놨어요. 학습자료 제작관 위촉장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받으셔서 어떻게든 애들은 나하고 싸우지 말고 너 자존감과 싸워라. 너의 꿈과 싸워라.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자, 그런데 위촉장에다가 여기 직인까지 넣어있다. 직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글래스리입니다. 영어교사 송영호의 인 이렇게 아홉 글자가 돼야 되거든요. 영어교사 송영호의 인 사회 교사 홍길동의 아홉 글자예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직 상품 하나도 안 받으신 분. 한글 표로 만드는 거예요. 한글 표 안에다가 글씨 집어넣어서 수령만 칼라로 하면 되겠고 돈 안 드리고 만든 직인이에요. 직원. 그 다음에 이제 칭찬 스티커인데 칭찬 스티커 하시는 선생님 나는 칭찬 스티커 한다. 이것도 이 그 미국의 코어퍼레이티브 협동 혼유 요건데요. 칭찬 스티커는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 칭찬 스티커의 다른 점은 뭐냐면 개인별로 줄 세우는 스티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저는 유치원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이만한 그래프 그려놓고 애들 이름 밑에 쭉 써놓고 거기다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는 이만큼 올라가고 어떤 애는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애는 기쁘지만 이런 애는 어떻게 했어요? 좌절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참 몹쓸 제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여기 가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협동훈육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개인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반 전체에게 칭찬 스티커를 붙여. 이렇게. 아,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항목을 칭찬 스티커 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칭찬 스티커를 기준을 상점을 받았을 때 칭찬 스티커 하나씩. 어떤 아이가 상점을 받았을까? 그럼 이게 또 그 개인의 기여가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죠. 상점, 그 다음에 소년은 상점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어느 교과선생님이 제일 1번이 뭐냐면 교과 선생님께서 우리 반 수업하는 때 선생님 사회 시간에 선생님 애들 오늘 수업 태도 좋았어요. 그러면 수업 태도 좋았어. 그럼 하나 스티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막 붐이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날씨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도 한번 쏴야 돼. 100개 다 차기 힘들어. 중간에 얘들아 뭐 77개 됐을 때 못 써, 담임이 못 쏜다 이렇게 해주고 수업 시간에 지각이 한 명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상을 받았거나 기능사 자격증 땄거나 미용기능사 땄다 기능사 바람직한 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의 행동 변화에 대해 칭찬 문자가 온 경우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교과 담임과 선생님 간에 네. 칼같이 씹시다. 네. 네, 선생님 쉬세요. 네. 15분만 알토랑 같이 쉬세요.